오늘 업체들 엄청 많이 참가하던데. 엄청 크게 하는 것 같아. 전시장도 이쪽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봄 시즌이 왔습니다. 야, 이제 봄을 맞이해서 지금 캠프닉 피크닉 페어인데 지금 원래는 이제 공식 네임이 캠프닉 페어네. 캠프닉 페어. 예. 자, 오늘 새로운 브랜드도 많이 나왔고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우리 여기 미니멀 웍스부터 한번 볼까요? 미니멀 웍스. 이쪽이네. 야. 이쁜데? 카키. 와, 이쁘다. 오. 신제품인가봐. 신제품입니다. 와, 이뻐 이뻐. 자, 이게 뭐 튜티인가? 이름이 뭐죠? 튜티. 지금 이제 출시 일정은 미정이네. 반 이정 미정. 그럼. 사이즈. 이뻐 이뻐. 아, 진짜 크다. 와, 강하다. 그리고 이 앞에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지필을 해놨네. 냄비 같다. 무동력 펜. 가격이 25만 원. 좋아. 이 히터네. 이쁘다. 13만 원. 이거는 가스를 넣고 하는 건가? 보통 가스 넣고 하는 건가? 아, 그래. 시빙기 길쭉이를 세로로 세워서 넣는 건가? 세워서요. 기존에 이런 방식은 다 옆으로 눕혀서 방식인데 이거는 같은 경우는 세워서 넣는 거. 디자인 같은 거는 좀 괜찮아요. 기존 거보다는 좀 투박하진 않고. 새로운 게 많지 않다. 요거는 또 사이즈가 약간 큰 거네. 그거는 이제 LPG 조정입니다. LPG. 예. 가격 24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고라 쉘터. 세 가지 컬러로 나와 있네요. 250만 원. 이게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고라 쉘터. 이게 중간에 폴대가 지금 X, X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멋스럽게 됩니다. 신형 제품이고, 이게 이제 아고라 제품, 원래 기존에 있던 아고라고, 신형으로 나온 신형? 좀 작게 나온 거네. 요 그쵸? 스펙에 조금 작게 나온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뒤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나요? 기존에 있던 쉘터지와 이제 페스티벌과 옵션이나 그런 내용들은 아직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단계고요. 현재는 이 현재 보이시는 본체만 가지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컬러는 이제 세 가지 나왔는데 기존에 돼 있는데 가격은 나왔어요. 110만 원. 예? 110만 원. 네, 110만 원. 아. 지금 이제 사전 예약 기준으로는 10% 할인된 가격 9만 원에 한 명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사전 예약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기존에 크게 세 가지 있어요. 그러네, 세 가지. 올리브와 탄 차콜. 이쁘네. 네, 저거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한번 제 살짝 들어볼까? 얘는 면허가 없나요? 아, 그 머리는 나는 좀 데이겠다. 다운톤 말고. 선주님은 그런데 남자는 조금 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조금 측면이 어떤 식으로든 좀 확장을 안 해주면 공간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여기 셀터지. 뒤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했네. 그지? 지퍼식으로. 그지? 기존의 셀터지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렇게?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가 봐. 그지? 컬러. 되게 특이하다. 보라색. 보라색. 이거 봐봐. 이거 와, 청년 개방감 엄청나네. 그러게. 보세요. V하우스 L. V하우스 이것도 많이 들어갔어요. 컬러 다양하게 나와있고 가격도 나와있네. 148만 원. 근데 이거 와, 개방감이 엄청나. 이야.
이거 매력있다. 이거 그러니까 둘이서 쓰기 괜찮겠다. 그치? 이쪽에 완전 이제 메시망으로 해가지고 완전 개방해가지고 모든 면이 메시망으로 모기장처럼 쓸 수 있는 구조네. 모기장 따로 칠 필요 없이 개방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뭔가 모양이 좀 안에 이렇게 딱 반듯하게 돼가지고 뭐 공간 자체도 죽는 게 없고 괜찮네. 이런 테이블 멋지지 않아? 요즘에 이런 테이블 많이 쓰더라. 아, 그래 많이 썼더라. 괜찮네. 저거 보러 가자고. 색깔 모자 쓰고. 여기는 다른 브랜드인데. 제인 아트. 제인 아트. 로로. 로로. 스펙하고 가격 나와 있네요. 연결돼 있어서 같은 데죠. 이게 좀 모양이 좀 측면에서 보여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특이해, 그치? 완전 독특한데? 안에 이제 봉구 솟아 있는 얼핏 티피 텐트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티피 텐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약간 모자 같아. 모자 같아. 이제 이너는 약간 티피 텐트처럼 뾰족하네. 여기에 폴대 하나 세우고 여기로 이너 쓸 수 있고. 티피 텐트 모양에다가 약간 좀 확장하는 느낌으로 공간감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뺀 그런 텐트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요거도 조금 모양이 좀 특이하다. 근데 여기는 텐트들이 좀 모양이 특이하네. 가격이 105만원. 이것도 약간 모자 같은 느낌인데. 그죠? 캔 모자. 이거가 2만원 거야? 자, 여기는 제인 아트 부스입니다. 미니멀웍스랑 관계 있는 데인가? 같이 지금 이제 미니멀웍스하고 여기 제인 아트스하고 거의 같은 그 동선에 있는 형태로 부스가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 텐트도 되게 특이하네. 그렇게 폴대가 이렇게 삼각이야. 가격만 살짝 한번 볼까? 제쿠 L 125만원이네. 여러가지 이제 구성품들하고 이렇게 또 옵션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또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네. 특이하긴 하다. 뭐야? 특이하긴 간단하게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의류들. 여기 또 미니멀 웍스입니다. 미니멀 웍스에서 이제 꽃이 나오라고. 이봐봐. 캠핑 용품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빠진 거 없는지 리스트 체크할 때 마지막에 이거 챙겼고 챙겼고. 이게 뒷면인 것 같아. 앞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격대는 가격은 39,000원. 티셔츠 할인돼. 이런 것도 있구네. 그렇지. 이거는 캠핑스럽네. 가격 좀 할 것 같은데. 99,000원. 에어박스도 쭉 있네. 컬러 봐봐. 에어 베드네. 그치? 해먹. 하는 거야?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뭐야 이거? 진짜 에어네. 완전 에어네. 완전 단단한데? 자, 여기는 노스피크 부스입니다. 거의 컬러가 이런 컬러로 통일을 했네. 모든 텐트들 컬러가 그죠? 약간 연한 탄색 같은 느낌이야. 그치? 에어 텐트네. 에어 텐트야 이거? 폴대랑 이거 소환되는 거. 그러네. 에어도 있고 폴대도 있고. 에어인데 요거네. 골드스톤 라이트 엑스 페스티벌 세트 보니까 그치? 금액이 100만원 조금 넘네. 얘도 이너 쪽을 갖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 이쪽은 딱 에어 텐트 거지.
바깥쪽에 몇 개 이제 폴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쉘터로도 쓰고 이쪽에 지퍼 연결해가지고 있는 공간 확장을 하고. 여기에 뭐가 있다, 옆에. 아, 이렇게 걸 수 있게끔. 낮은 침대에다 이런 게 있으면 좀 편하긴 하겠다. 트윈체어에도 이런 게 있네. 이런 시스템이 좀 아이디어네, 그치? 요거는 A형 텐트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창고 같다야. 그러게, 창고네, 창고. 그치? 창고로 쓰기 괜찮겠는데? 어. 이런 거 냅두고. 그러게. 비 올 때 이렇게 덮어두고. 그리고 그 대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아, 그래, 가리니까. 윈드스크린이라고 해야 돼. 맞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쳐놨네. 아, 이건 엄청 큰데? 아, 엄청 큰데? A9이래. A9. 이게 엄청 큽니다. 실물 보시면. 진짜 크다. 사이즈가 이쪽이 길이가 790. 790. 가격 230만 원.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큰 막사 같다, 그치? 그러게. 이너 텐트도 봐봐, 엄청 커. 와. 대가족 다 수용 가능하겠는데? 진짜. 와. 몇 명 눕겠노? 야. 7명도 빡빡하게 누우면 7명도 누울 것 같아. 그치? 7명 누워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이 거실 공간도 보면 이쪽에 중간 거실. 그 다음에 파티션 하나 넣어가지고 이쪽에 거실 하나 더 둘 수 있는 그런 구조네. 그치? 여긴 가방에 바퀴도 달렸나봐. 아, 그래.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접으면 무게 엄청날 것 같아. 그러니까. 자, 거실 하나, 거실 둘, 그 다음에 이너. 와. 이거 다 커가지고 그냥 하나로 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러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네, 진짜. 이게 딱 요번에 노숙직도 보니까 컬러를 무리하게 여러 색깔을 안 뽑고 딱 하나로 거의 그렇게 한 것 같아. 톤다운 톤업 이 정도야. 그 다음에 이 텐트도 이쁘네.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이게 일반 이제 가족분들이 쓰기에 좋은 사이즈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처마 요 느낌, 요 느낌 괜찮다. 요 사이즈 딱 좋네, 가족 캠퍼.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비 오는 거나 막 이러면 이런 게 있으면 좋잖아, 그지? 들어갈 때, 지퍼 열 때 비 다 들어가. 그러니까. 맞네. 그럴 때 좋네, 그지? 이런 참마가 있으면. 참마도 이렇게 좀 충분하게 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공간 좋고. 여기 있는 이너 사이즈를 많이 이렇게 접어놨어, 오빠. 아, 그러네. 접을 수가 있나 봐. 반으로 나눌 수가 있나 보다. 이너를 반 이렇게 반만 쓰게 되면 가족이 한 두 가족이나 뭐 세 가족 정도 애하고 그러면 이 공간도 좀 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공간 자체가 이렇게 그냥 딱 원형이 아니라 위로 각이 이렇게 붕 띄워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윗 공간 자체가 좋네. 공간이 엄청 좋다 여기. 그치? 자, 이 바깥쪽에서 한번 살짝 한번 찍어줘야겠다. 자, 이게 지금 이너가 있는 뒤쪽 공간에서 보시면 저 안쪽까지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하네요. 이게 위에 위쪽 공간에 신경을 많이 썼다.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대한 위에 좀 편하게 좀 걸어 다니시고 지나들기 편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봐봐, 저기 A형 텐트인데 이런 식으로 또 해놓으니까 느낌이 또 새롭네. 봐봐, 활용도가 높겠다 이거. 여기 그릇들 많이 파네. 5050 워크숍 랜턴들 랜턴들 두 개 쭉 이렇게 강아지. 자, 그 다음에 이쪽 부스가 이거 아버. 아버. 아, 컬러 이쁘다. 요즘에 또 이런 약간 탄 컬러가 눈에 가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하루땐 하루때가 많이 이렇게 나와있네.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카즈미. 카즈미. 카즈미 딱 막아놨어. 어. 자, 카즈미 붙습니다. 아, 좀 캐빈형 텐트네. 아, 컬러가 엄청 짙다. 짙은 카키네. 군청 색깔이. 어. 이름이 와일드 필드 오스카 하우스네. 저런 창이라든지 이런 거 좀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치트 이제 카키에서 약간 르아르 느낌이 조금 더 추가된 좀 묵직한 느낌이에요. 이 체어는 뒤로 완전히 눕는데? 어 그러네. 누워있네. 이렇게 끊어지는 것도 있고 연결돼도 뒤로 완전히 눕나봐. 그러네. 뭐야? 와. 타이거 신경 써가지고 대피를 해놨네. 신제품인가 보다. 어, 신제품. 출시 예정. 그러네.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막 쭉 연결을 할 수 있나 보다. 이 홈에다 끼워가지고. 그렇지? 아 여기 보이네. 아 이제 응용한 것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연결도 가능하고 저런 모양, 이런 모양 다 가능한가 보다. 올해 출시되는 거다. 이거 높이도 조절할 수 있나? 아, 그러니까. 아, 그러네. 높이 조절 가능하네. 요거는 블랙인가? 어, 블랙이네. 블랙 괜찮은데? 와일드 어, 와일드 필드 노바 동태. 이것도 저기 신제품이라서. 어, 이제 예약한 판매네요. 이게 원래 카즈미 그 유명한 거 뭐였노? 비바돔? 어 비바돔을 이은 차기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 스타일도 그렇고 그지? 이제 각 브랜드별로 이 컬러다 하는 게 아니라 어. 다 제각각 본인들의 어. 컬러를 다 내는 거. 어, 좀 그런 것 같아 그지? 옥타곤 갑고 뒷비들을 뭐 약간 전시장처럼 그려놨네. 엄청 신경 썼네. 팩이네, 팩. 아, 팩이야? 와. 이게 멋있다. 와, 이거 멋있다. 가격은 따로 나와있지 않나? 진짜 무슨 전시장 같네. 그러게, 전시장 같아, 그지? 어. 가보. 한핏종 같아. 그지? 어. 요게 이제 입을 가방이네. 선생님 빨간색 그 알록달록한 거 해야 되는데. 우와. 엄청 큰데. 안녕하세요. 엄청 크네. 요게 요 사이즈 정도가 괜찮네. 39만원. 와, 요거 가격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저희 유포집은 69만원이에요. 69만원. 네. 미국 본사보다 저렴하게. 아. 통나무 총재로 다 들어갈 거. 어, 작은 것도 있다. 작은 것도 뭐 가격은 만만치 않긴 하네. 오스프리 엑스라지랑 다른 게 안에 플랫 어댑터가 따로 있어요. 아, 플랫. 네, 아. 플랫 드리에 들어가게. 그래서 청소 같은 것도 훨씬 편리하시고 책상용으로 올리기는 이게 좀 귀엽거든요. 사이즈가 귀엽죠? 요거는 뭔가요? 이거. 요거는 불망이랑 쉴드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크 방지용이고 스파크 요거, 방지용. 요거는 이제 불망으로 해가지고 장작 같은 거 넣으실 때 꽃을 넣기 좀 편하시라고 이렇게 있고 아. 뭐 아니면 여기 이제 사실 오독이 따로 나오긴 하도 하는데 뭐 고객님이 쓰시기 다양하게 쓰시라고 아. 오독처럼 아. 오독이 근데 따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리겐트를 네. 네. 이사님 계시려나? 계시네. 아, 아직 계시네. 하시나요? 오랜만에 이제 비겐트 박람회 또 참여를 했네요. 비겐트 부스. 그래도 꽤 중간에 크게 자리 잡았다. 지금 자동차 내하중 시범 보여주는 거. 원래 이 컬러가 있었나? 어, 있었어. 있었어. 현장가 강의 나와 있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아이고. 계속 돌아봤는데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부스표 보고 찾아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상도 받으셨네요. 아, 네. 요번에 그 한국 오. 이야. 이거는 뭔가요?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우드 스탠드 무료. 아, 요거, 스탠드. 요거. 네, 저거 그냥 한 무료로. 아, 현장에서. 네, 네.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 뒤에 저거는 네. 박스를 한 면을 뜯어낸 건가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이렇게 이제 아. 뭐 물건 좀 보관하고 그냥 그대로 빼주기 좋으니까. 아, 맞다. 요렇게. 예전에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어?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이사님. 요번에 박람회 기간이 좀 길죠? 오늘부터 4일 해가지고 4일 정도.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시고요. 예. 자, 여기는 호레니아. 아, 이 세팅이 이 야외, 그 다음에 내부 거실 안에 이너. 이, 와, 이 공간에 요런 식의 구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이 텐트 봤었잖아요. 안에, 와. 끝장나게 꾸며놨네. 자, 이쪽이 이제 거실이고, 한번 살짝 남은 한번 들어가 볼까? 같이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침실입니다. 이렇게 그거 침대 커버를 해놓으니까 진짜 침대 같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다 보니까 무슨 펜션 같네. 그러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바베큐라든지 음식 해 먹으면서 이게 침대 안에 이제 놀고 있는 애들을 볼 수도 있을 거고.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 지금 윈드스크린은 16만 8천원 박람회가 이제 면 TC가 있고 폴리 600D가 있거든. 아, 가격은 210만원대 220만원대 그 다음에 상품들을 좀 주나 보네. 그치? 아,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더 색깔이 진하고 저기가 약간 연하네. 근데 소재부터가 틀렸어. 그 다음에 이거 우레탄장 봐봐. 앞쪽에 엄청 맑은데? 이것도 크고 그지? 와. 시원시원한데? 엄청 시원하게 빠졌고 어. 엄청 우레탄창 넓게 빠져가지고 야 이게 진짜 괜찮은데 자 그리고 이건 여기는 이제 마운틴 리버 투스텝 와이드 체어 여전히 밀고 있는 제품인가 봅니다 테이블들 맞다 조금 높고 보통 이제 이게 빠져있고 예.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 호불호 넣을 수가 없네. 네. 원래 이렇게 접어서, 이게 원래 한 세트인데, 이걸 뚫어놓은 이유가 이제 바구니라든지 버너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높이도 조절되는 거죠? 네, 높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20cm. 아~ 최대. 그러니까 높이 조절해요. 네. 높이는 네. 이제 의자 높낮이에 따라 이제 테이블을 조정하는 거라고. 가격이 15만 9천 원. 네. 실용적인 테이블이야. 네. 높이 조절되고 플레이트 되고. 아직까지 그래서 우드가 좋더라. 이거는 이제 풋볼딩. 아, 요즘에는 이렇게 좀 높이 조절이 돼야 그렇지. 이거는 뭐 미니쉘. 이거 괜찮네. 이거에 3초 만에 접고 편한 초간다 킥볼딩 방식. 이렇게 딱 펼치면 되는 그런 건 것 같아. 그러네. 세 가지를 하나. 가격이 4만 9천 원이네. 여기 위에 생각보다 짱짱해. 그 다음에, 아, 예, 안녕하세요. 텐트도 나온 것 같네. 저 텐트도 있네. 쉘터. F4. 예약 판매네. F4. 컬러 완전 독특한데? 컬러 상당히 독특하네. 약간 푸른 빛이 도는 느낌이야. 그치? 괜찮은 것 같아. 시원하니. 여기도 우레탄창이네. 우레탄창이네. 이제 여기 한쪽에는 이너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너 건 공간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쉘터 쉘터인 것 같아 쉘터네 아 이거를 요런 식으로 또 해놓으니까 두 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넓은 테이블이 되네 근데 저기 이제 마운트 리버 에어 매트 에어 매트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네. 간단하게 들어간다, 그지? 이것도 지금 사전 예약 판매네. 이게 신제품이야. 그 다음에 이게 좀 차량하고 좀 이렇게 연동을 했구만. 차량에 좀 넣어야지. 그 다음에 야전 침대. 신입은 야전 침대 괜찮잖아요. 아, 그래? 이쪽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벤트 주선으로 그거 같아. 테이블들이네. 다양한 스타일로 이렇게 조립을 해놨네. 지금 콤마 나인 커뮤니티 카페 박람회 국기 이벤트를 하네. 지금 이제 현장 구매 시 이제 10%인가 보네. 네.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다양한 스타일이 이렇게 커피가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아베나키입니다. 아베나키. 타프랑 뭐 의자당 뭐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좀 옛날 스타일인데 이게 무늬가 그지? 아, 그러네. 네, 폴딩 좀 옛날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무늬가 좀 새롭게, 새로운 느낌을 좀 추가를 했네요. 체어들 많이 나와 있고, 테이블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이건 뭐야? 여기다가 이게 버너. 걸어가지고 요 위에서 좀 바로 쓰나 보다, 그치? 오, 이 텐트, 오, 이 쉘터 엄청 큰데? 안에 공간, 와, 대구리네. 사이즈 크고 짱짱하네. 그 다음에 의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언제부터 원래 예전에는 뭐 캠핑 의류 이런 게 딱히 안 나왔어.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의류들도 많이 나오네. 이거 예쁘네? 괜찮네. 그렇지. 가격은 안 적혀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티타늄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네. 아비네티는 이 무늬가 브랜드 인디언. 인디언이 멋진 것 같아. 저기 보니까 아베나키 리퍼 마켓이라고 있네. 리퍼 마켓이었어? 그러네. 리퍼 마켓이 사실 쌀 거잖아. 좀 가격이 좀 싸겠지. 이런 이제 폴딩박스 상판 포함해가지고 19,000원이네. 그 다음에 이런 사다리, 3단 사다리 지금 49,000원. 사다리 종류도 좀 많네. 이건 뭐 하는 거야? 폴딩 하루 때네. 이게 이거네, 이거. 아, 이렇게 펼쳐지는 거구나. 도마. 야, 이건 가격은 좀 됩니다. 49,000원. 자, 여기는 아베나키 리퍼 마켓입니다. 약간 변신 반품 스크래치 제품 할인 판매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예쁘다. 쿨러. 참스. 쿨러 이쁘다. 펭귄이 아니라네. 의자 컬러 화려하네. 텀스라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 컬러. 그러니까 이게 텀스의 아이덴티티가 약간 요런 컬러잖아. 그치? 5만원. 자, 원래 요런 스타일인데 이젠 그냥 트렌드를 외면할 수 없다 보니까 약간 카키 반영했어요. 그 다음에 의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예쁜 예쁘다. 1만원. 이런 것도 되게 화려하네. 예쁘네. 자, 그리고 여기는 블루클리녹스네. 그지? 자, 요즘 요런 형태의 쉘터들이 많네. 론 쉘터. 오직 현장에서만 이게 20만원 상당의 야외 침대를 추가로 증정하나 봅니다. 이게 론 쉘터인가 보네. 뾰족하게 이렇게 처마 조금 남아있고, 안에 공간감 위에 딱 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윗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텐트 특이하다. 블루클리녹스가 블랙을 좀 잘 붙잖아요. 와, 안에 느낌. 이거 원터치네. 이런 텐트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원터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일단 모양도 좀 특이하고 좀 짱짱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치? 편하잖아. 이쁜 것 같아요. 컬러가 다른 거. 여기는 이제 벨락이네. 다양한 식기류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모카 쿨러네. 사이즈에 비해서 요건 되게 작아, 그지? 툴레. 툴레. 가방들이 많이 나와 있네. 이거 이쁜데? 느낌 있네. 그 다음에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질이 완전 방수네. 방수네. 이게 이전 모델이고요. 이게 이전 모델이고요. 저게 신형인가? 저게 같은 모델인데 디자인은 완전 다 똑같고요. 이제 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리사이클 타포린으로 바뀌었고, 컬러가 이 두 가지 컬러가 신상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멜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멜고요. 이제 안 매신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탈부착이 다 되는 거예요. 안 뺄
수도 이렇게 여기는 이런 걸로 다 뺄 수 있고 오리지. 여기는 버클로 이쪽으로 멜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멜. 네. 하긴 내려놨을 때 정말 물건 보안이 잘 되게 근데 하시면은 여기 수납 공간이 더 있어요. 그러네. 지퍼가 방수 지퍼네. 이마저도 끄떡. 아 그러네. 예, 잘 봤습니다. 네네. 네. 찍어보세요. 네. 여기가 스노우라인이네. 캠핑용 접이식 흔들어 의자 148,500원. 높이가 높다. 특이하다. 이게 어떤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카치용이야. 괜찮네. 그냥 타포 같은. 약간 타포 느낌이야, 그렇지? 쿠폰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 그치. 오프런 이벤트. 아 이게 오빠. 투톤 나왔다기보다 걸은 거야 이렇게. 아 그러네. 우레탄 창은 다른 컬러 컬러별로 다 맞추기 그러니까 블랙으로만 했구나. 투톤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네. 이런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있네. 작고 괜찮네. 요거네. 163,000원. 솔캠용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간 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비치 텐트처럼 그러네. 이것도 원터치다. 색상이 문제예요. 색상이. 작은 텐트에다가 가운데 넓게 타프를 치고 이쪽에 또 텐트를 뒀네. 헤어 텐트도 있나 보네. 그러게. 자, 요것도 이제 뉴 새 제품인가 보네.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 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 신제품. 안에 살짝 한번 봐. 그냥 방 하나? 어. 저거는 우리 텐트랑 비슷한 사이즈. 어, 그런가? 아. 여기는 파티션은 안 나뉘고 하나로 딱 되어있는 거. 근데 저기 꼬리가 있는 거 보니까 파티션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같긴 해. 그치? 자, 여기는 이제 크레모아입니다. 뭐 주나 본데? 여기 뭐 크레모아 채널 추가하면. 뭐 아, 뭐 주나 보네. 컵컵 컵 이쁘네. 컵 하나 받을까? 응? 어 그러네. 잘 전달해. 아 여기 요거 같은데 이거는 좀 스탠드가 사이즈 크네. 아 이렇게 배터리를 뒤쪽에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네. 어 끝이네. 파워뱅크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3만이고 고속 충전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C타입으로 인 아웃이 다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없을 때는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 유선으로 예, 얘를 꼽으면은 보시면은 충전이 되는 동시에 얘를 뽑아도 여기서 배터리가 들어가서 충전이 되죠. 평소에 또 다용도로 쓰기도 하고. 네 다용도로 쓰죠.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되 얘만 별도로 파워뱅크로 사용이 가능해요. 아 그러네요. 네. 곧 출시 예정이는 거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아. 가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가격도 아직 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 길이를 네. 높이를 아 짧게 할 수도 있고 좀 높게 할 수도 있고 좀 안전을 위해서 안전바를 하나 놓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 설치를 아. 어느 곳에든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톱니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같이 동시에 움직이게 돼 있고요. 이건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바를 하나 아, 추가로. 요거는 손선풍기인가? 손선풍기입니다. 요거 4월 출시 예정이에요. 예, 얘도 4월 출시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손선풍기입니다. 아, 근데 저희가 좀 파워를 좀 많이 세게 했습니다. 아, 오, 손선풍기 충전을 세다. 그리고 이제 탁재에 놓고 이렇게 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아, 그러네. 네. 여기다 충전을 할 수 있고, 네, 별도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거 뽑아서 파워뱅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 갖고 다니실 수 있고요. 무게감이 어느 정도 생각보다 가볍다? 컬러들이 좀 약간 통일됐다. 다 약간 요런 컬러네. 아, 네, 요번에는 탄 컬러로 일단 저희가 일자로 출시하고요. 네. 이후에는 여러가지 컬러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이제 랜턴들, 그치? 우리 랜턴. 랜턴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돼, 진짜. 금방 이제 끝이더라고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나? 16만원? 18만원. 기존 3패스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가 돼요. 아, 블루투스. 네, 핸드폰으로 전용. 아, 네. 밝게 어둡게. 어 크레모어에서 체어 캠핑 테이블이 나왔네. 어 체어랑 캠핑 테이블. 그러게. 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지퍼가 열려. 아 그러네. 지퍼의 용도는 뭘까? 저 그러고 이거 해전식인데?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야, 근데 회전되는 이 프레임이 이렇게 튼튼해 보인다, 엄청. 엄청 튼튼해 보인다, 그치? 편해. 그리고 이게 와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을 때 편한데? 아, 그래? 가격대는 나와 있나? 가격대는 아직 미정이에요. 아, 미정이에요. 4월 중으로 저희가 예. 빨리 출시하려고. 아, 4월 중으로. 얘의 용도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패킹할 때 이게 풀어주면 꺾여야 쉽잖아. 네, 그럼 분리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퍼가 있어요. 이거는 아 이것도 회전인가? 아 이것도 회전이네. 아 진짜? 회전은 기본이네. 아, 가격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꼭 가족용 랜턴 같은 느낌인가? 네, 가족용 랜턴 같은 출시 예정인데 이거 뭐야? 조끼인가? 홈 베스트? 몸에 제일 가는 조끼. 바늘 조끼요? 아, 69,000원. 아, 여기 이걸 넣어가지고 보조 배터리 넣어가지고 하나 보면 자 여기는 뭐지? 방구랑 뭐 그런 아, 게 아, 방구 아, 스타일이 조금 이제 이국적이긴 하네. 컬러부터 해가지고 디자인까지 에보 5인용이고 이게 에어텐트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아 강렬한데? 어 강렬하다. 이 눈앞은 연두색, 그러니까 그 형광색이야. 일단 대형 텐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그다음에 이거는 두량고, 그렇지? 두량고. 그 부스마다 보니까. 신형들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신제품 엄청 많이 나왔네. 엄청 많이 나왔네. 이것도 못 보던 건데 보니까 에어 300. 아니야,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못 보는 거. 아 진짜? 아 미안해. 진짜 이거는 못 본 거 아니야?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투톤으로 컬러가 이렇게 아, 됐어? 투톤으로 된 건 처음이다, 그래. 어. 롯지 16, 롯지 12, 15% 할인 하나 봅니다. 두량구 롭지. 와, 일단 이거는 예약 구매가네, 그렇지? 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예약 구매가 709,000원. 아 이게 연장을 한 것 같아. 이거랑 아 그렇지. 그래서 모양이 좀 특이해. 이거 따로 이거 따로고. 어 이거 따로 이거 따로인데 이걸 싹 덮어가지고. 그러네. 이쪽은 뒤쪽 공간. 어, 뒤쪽 공간. 이쪽 공간이 이 가격. 자 여기는 위어. 이게 위어 텐트가 박람회나 이런 데 와서 보면 되게 이쁜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필드에서는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 이 모양 봐봐. 반듯하니. 예뻐. 어 이뻐. 야크돔. 지금 행사 가격 450,000원이네요. 이거 와 엄청 크다. 야쿠도 550 1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다 행사가로 판매가 되고 있고 위어 부스도 엄청 크구나. 저거까지야. 요거는 보니까 돔에다가 어 베스티블 이쪽 공간 그 뒤쪽 꼬리에도 저렇게 붙여놨네. 그치 괜찮다. 요런 구성도 이건 뭐야? 왜 봤나? 어, 못 봤다. 이거 건너뛴 것 같아. 아, 이게 중국 부스입니다. 중국 부스. 아, 그런 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중국 제조공장이에요. 중국 제조공장이요? 네, 제조공장이에요. 아,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아, 맞아요. 저희가 예. 중국 국내에서는 2위. 2위고, 아. 저희가 접이식 테이블이랑 접이식 그 의자. 어, 네네네. 중간중간에 또 이런 이제 쉬는 공간이 있는 것도 좀 이색적이다. 이게. 그동안 이런 게 없었어요, 박람회 때. 그 다음에 이쪽에. 리베로. 어, 리베로. 어, 우유도 나와 있고. 어휴. 6만원. 레인코트. 피치 텐트처럼 그런 모양의 텐트가 있네. 아, 요거는 98,000원. 어, 어. 어이 공간 좋네. 공간은 좋아. 여기는 뭐야? 이거는 여기 많은데요. 어 이쁘게 좀 꾸며놨네. 그냥 이렇게 TP해 놓은 건가? 캠핑 테리어.
아, 네. 아, 네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도미공작수. 아, 이쁘다. 도미공작수가 이쁜 거 많잖아요. 아, 꾸며놨다, 진짜. 이거 턴테이블 같아. 보는데 턴테이블이야. 그러네. 아, 희사기한 거 엄청 많다. 멋있다. 오래됐지만 멋지지 않아? 어, 그래. 지금 여기랑 잘 어울려. 어울. 저기 그 난로도 너무 코지. 예쁘고. 야, 안에 진짜 예쁘게 꾸며놨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캠핑 인테리어 참고하고 그런 거지. 약간 여기는 좀 하와이 분위기인데. 그러게. 아, 여기. 와, 여기. 와. 강아지도 한 마리 있는데. 실내 촬영 가능해요. 이렇게 딱 적혀 있네. 아, 저 뭐야? 공주님이야? 와. 아, 공주님이네. 와. 그러지 않은 거. 완전 핑크야, 핑크. 그런 거 되겠나요? 와. 자, 여기를 또 여러 가지 쫙 깔려 있어요. 이게 뭐야? 전국박스 아니야? 그런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 와. 근데 여기 안에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아. 이렇게 해도 몇 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작아가지고.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 괜찮아. 이거는 그래도 아이스쿨러 내장돼 있고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크다. 네. 7.5L네. 7.5L. 아주 튼튼하게 보인다. 이쁘고. 거의 산업용 장비 같아요. 어디서 아, 다양하네. 이런 것들은 좀 아기자기한 거고. 저런 것도 괜찮아. 정리가 되면 참 좋고. 엄청 조그만데? 몇 메다나 될까? 그치. 이거 내리는 거지. 많이 들어가겠다. 저거 있잖아. 나는 한 3개 끓일 수 있겠는데? 4개 끓일 수 있어. 재밌게 세팅을 해놨네. 라면 하나 지져가지고. 가능하면, 와, 오리지널, 이거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게. 이게 1963년부터 만들었어. 이걸 중국 브랜드네, 중국. 중국 라면. 아, 중국 업체에서 꽤 나온 것 같아. 30만 한비. 한비. 코리아. 아, 코리아. 예. 아, 하나로 30만원. 예, 예, 예.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공장에서 나왔어, 공장에서. 예. 아, 땡큐. 예. 그래서 아줌마 적극적이네. 말도 안 통하는데. 말 안 통하는데도 어떻게든 얘기해 보려고. 어.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예인이라고. 아, 예, 예. 아, 남은 기계를 판다고? 아. 기계도 팔고, 용기도 팔고. 아, 그래. 요거는 90만원, 35만 9천원. 이게 한강라면처럼 그렇게 끓여먹는 거예요? 예, 예. 한강라면 기계예요. 캠핑 침구. 가볍고 괜찮다. 친구들만 이렇게 또 하는 거야. 여기는 주름 안에 서 있네. 아, 근데 몰래 끌리는 거 어떻게 2단으로 돼 있어? 아, 이렇게 조이는 거 없고. 여기는 무슨 왜 이렇게 컸어? 여기는 뭐야? 체어 같은데? 의자. 노르디스크? 예. 아, 이거는 이제. 색인 거고. 아, 색인 거고. 한번 앉아봐. 특이하다. 아, 생각보다 편해. 편해? 어, 진짜로. 아,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어서. 아, 편하네. 네, 이렇게 들고 다니시네. 이게 자석으로 체결이 돼서 이렇게 네. 분해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편하네, 생각보다. 그치. 각도를 절묘하게 잘 맞춘 거 같아.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가격은 어떻게 되죠? 할인해서 19만 9천원. 그림이나 이미지는 보내주시면 가격 할인해 주세요. 간단한 이름 같은 거 현장에서 바로 가격 할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네.